자, 이제 3번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에서 1번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의 필요성이 나오는데, 일단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상대방이 뭘 보게 되죠?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뭘 해야 돼요?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2번,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이 뭐가 돼요? 배제가 됩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일단 만약에 제한능력자가 미성년자거나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라면, 만약에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또는 자신에게 능력자라고 속임수를 썼다면, 이때는 그 법률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할수 없냐면 취소할 수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요 제한 능력자가 만약에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이 사람이 능력자라고 속임수를 쓴 경우에만 취소권이 뭐가 돼요? 배제가 되고요. 만약에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라고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취소권이 뭐 되지 않냐면 배제되지 않는다는 거 항상 뭐 하셔야 되냐면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한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취소권이 배제되는 속임수는 뭐에 하나입니까? 능력자라고 속인 경우에 하나고요. 만약에 피성년후견인이 동의를 얻었다라고 속임수를 쓰더라도 취소권이 뭐 되진 않아요?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유는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동의를 얻어서 한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뭐할수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또 뭐냐 하면, 요 속임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지칭한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단순히 자신이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라고 얘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뭐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 같은 뭐가 필요합니까?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취소권이 배제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를 주의하시면 되겠죠? 첫째, 피성년후견인이 동의를 얻었다라고 속임수를 썼다 하더라도 취소권이 뭐 되지는 않습니까? 배제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어차피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 취소권이 배제되기 위한 속임수는 적극적인 행위여야 한다. 따라서 동의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신분증을 위조, 변조한 경우에 취소권이 배제가 되고,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얘기한 것만으로는, 동의를 얻었다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취소권이 뭐 되진 않아요? 배제되지 않는다는 거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에 3번 상대방에 뭐가 나오죠? 촉구권이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미성년자인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병 친권자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뭘 받지 않았냐면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러한 미성년자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뭐할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이 매매 계약이 뭐예요? 유효한데, 다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요 상대방의 법적주의가 대단히 뭐죠?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인정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촉구할 수 있는 촉구권을 인정합니다. 이게 원래 이게 최고죠. 최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원래는 최고였는데 용어를 쉽게 한다 그래서 최고를 뭐로 바꿨냐면 촉구로 바꿨어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최고도 다 뭐로 바꿔야 돼요? 촉구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만 뭐로 바꿨어요? 촉구로 바꾸고 뒤에는 뭐로 남겨놨어요? 최고로 남겨놓는 바람에 괜히 그냥 뭐 복잡할 뿐인 거죠. 아무튼 뭐 할 수 있어요? 최고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첫째,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뭐 할 수 있어요? 촉구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촉구는 누구한테 하느냐? 상대방인데 일단 법정 대리인에게 하거나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에게 하는 것이다. 만약에 갑이 아직도 미성년인 상태라면 갑에게 뭐 할 수 없냐면 촉구할 수가 없다. 자, 왜 그러냐면 뭘 촉구하는 거냐면 추인할 것인지 아닌지 추인 여부를 뭐 하게 돼요? 촉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는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가 없어요.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 벗어나야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으니까 추인 여부를 촉구할 때는 누구한테 하느냐면 법정 대리인이나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에게 촉구하게 되고요.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아직도 제한 능력자라면 그 사람에게 추인 여부를 뭐 할 수 없어요? 촉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촉구 기간 내 만약에 확답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뭐 하는 것으로 보냐면 추인하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촉구 기간 내에 확답을 안 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게 되는데 문제는 만약에 추인하기 위해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법정 대리인이 후견인이어서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때는 뭐 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냐면 취소하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라면 갑 소유 A 건물에 관한 매매 계약에 대해서 추인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뭐 하는 것으로 봐요? 추인하는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인이면 이러한 갑의 부동산 처분 행위에 대해서 추인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후견 감독인의 뭐죠? 동의가 필요하고요. 이러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뭐 하는 것으로 옵니까? 취소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15조입니다. 1항.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 여부의 확답을 뭐죠? 촉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촉구의 상대방 일단 능력자가 된 후에 뭐죠? 제한 능력자가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뭐한 것으로 봐요? 추인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뭐한 것으로 보죠? 추인한 것으로 보죠. 2항.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 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가 있고 법정 대리인 그 정하여진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추인의 상대방, 촉구의 상대방은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뭐죠? 제한 능력자가 되고요.
촉구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뭐 하는 것으로 봅니까? 추인한 것으로 보는 거죠. 사망.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뭐 한 것으로 봅니까?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인이어서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처럼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 하는 것으로 취소하는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오고요. 나오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상대방의 철회권과 뭐가 나오죠? 거절권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가 계약이라면 그 계약에 대해서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냐면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데 유의하실 것은 계약에 대해 상대방이 철회하려면 선의의 상대방만이 철회할 수 있고요. 악의 상대방은 뭐 할 수 없냐면 철회할 수가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이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끝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러한 제한 능력자가 한 행위가 단독 행위라면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거절은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거절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제한 능력자의 계약에 대해서는 철회할 수 있는데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한다.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추인 전까지.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 단독 행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가 있는데 언제까지 누구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뭐 할 수 있죠? 거절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주소가 나오죠. 일단 주소는 뭐냐 하면 생활에 근거가 되는 장소가 주소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가 주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에 근거가 되는 장소가 주소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을 뭐라 그러냐면 실질주의라고 하고요. 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생활에 근거가 된다면 주관적 의사는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객관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또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주소라면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여러 곳이라면 주소도 뭐일 수 있어요? 여러 곳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뭘 채택하고 있는 거죠? 복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1. 주소에 관한 뭐죠? 실질주의.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가 뭐죠? 주소다. 객관주의, 주관적 의사는 필요가 없다. 복수지, 주소는 여러 곳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2번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의 의미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거소가 나오죠. 자, 이런 거죠. 장소와 결합도를 근거로 해서 주소, 거소, 현재지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단순히 머물고 있는 사람은 곳은 뭐예요? 현재지. 그 다음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는 뭐죠? 주소. 그 사이의 개념이 뭐죠? 거소가 되고요. 만약에 주소가 없으면 거소가 뭐가 돼요? 주소가 되고 거소가 없으면 뭐가요? 현재지가 뭐죠? 주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면 가주소가 나오죠. 가주소라는 말은 뭐냐면 특정 거래 영역에서 주소로 하기로 지정된 장소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소가 서울인데 대전에서 거래하려고 하는데 주소가 서울이다 보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요 거래에 대해서만은 주소를 내가 대전으로 하겠다라고 정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정해진 주소를 우리가 뭐죠? 가주소라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념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4항 해가지고 부재와 실정에서 의의가 나옵니다. 중요하죠. 일단 주소지를 벗어났어요. 주소지를 벗어났다 그래서 무조건 부재자냐? 아닙니다. 주소지를 벗어나고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졌다면 이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부재자라고 합니다. 아, 다시 말하면 단순히 주소지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주소지를 벗어났고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이 뭐죠? 부재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현재 미국을 여행 중이다. 그럼 그 사람은 주소지를 벗어났지만 뭐는 아니? 부재자는 아닌 거죠. 왜요? 미국에서 여행 중이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관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이지리아 가서 자원봉사 중이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관리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뭐가 되는 거죠? 부재자가 되는 거죠. 저는 요새 우리 그 아시안컵 축구하잖아요. 그죠? 그런 축구를 하면서 보면서 좀 그래요. 그죠? 뭐, 시리아도 축구하더라고요. 맨날 뭐 시리아 하면 뭐예요? 뭐 IS니 뭐니 뭐 러시아가 폭격을 했네 뭐 이스라엘 미사일을 쐈네 막 그죠? 팔레스타인도 참가했던데요. 그죠? 뭐 뉴스 보면은 뭐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은 뭐 사람 살 곳도 아니고 막 장박에 막 씌어 가지고 뭐죠? 그냥 뭐 전쟁 중이고 뭐 요르단도 참석했죠. 보면은 이 얼마나 뉴스가 뭐예요? 좀 왜곡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봤을 때는 막 시리아다, 막 팔레스타인이다 이런 데는 맨날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막 그래서 거기서는 사람이 절대로 못 살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는 거기서도 뭐죠? 생활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뭐도 있는 거죠? 프로 축구팀도 있는 거고 거기서도 뭐가 이루어집니까? 프로 축구 리그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하는 프로 축구 선수들은 연봉에도 뭐죠? 억대 연봉이고 사람은 다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보면은 축구 보면서 야 참 다 사는구나. 뭐 뉴스 보면은 사람 못 살 것 같은데 다 사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예를 들어서 시리아 가가지고 IS에 체포돼가지고 지금 연락이 두절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부재자가 되는 거죠. 왜요? 주소지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뭐 할 수 없어요?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 사람이 부재자고요. 만약에 부재자가 주소지를 벗어나면서 재산 관리인을 정했어요. 재산 관리인을 정했다면 당연히 국가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재자가 됐어요. 주소지를 벗어나면서 재산 관리를 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국가가 법원이 뭐 하게 돼요? 개입하게 되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주소지를 벗어나면서 부인에게 여보 나 이번에 시리아 가는데 당신이 내 재산 좀 관리해 줘. 그랬으면 뭐죠? 국가 구입 뭐죠? 개입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소지를 벗어났고 재산도 관리할 수 없는데 그 사람에게 뭐가 없으면요? 재산 관리인이 없다면 그때는 뭐죠? 국가가 뭐 하게 되는 거죠? 개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법원이 개입하게 되는데 법원이 개입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겠어요? 재산 관리인을 뭐 하게 돼요? 선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재산 관리인 선임했을 때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는 우리 민법 118조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첫째 이 사람은 보전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라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만약에 일하는 것을 초과해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법원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법원으로부터 허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얘기죠.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이라 하더라도 부재자의 재산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처분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처분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법원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얻어서 해야 되고요. 만약에 허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라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이런 의미고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이 허가는 사전에 미리 하는 것이 뭐죠? 원칙이지만 사후에 추인의 형태로서도 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법원에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가 없으면 뭐죠? 무효다. 다만 허가는 사전에 처분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 것이 뭐죠? 원칙이지만 사후에 추인 형태로서 받는 것도 뭐죠? 가능하다. 이게 전부예요. 간단하죠? 정리해 볼게요. 주소지를 벗어나고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이 부재자인데 만약에 부재자가 재산 관리인을 정해놓고 갔다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재산관리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개입하고 법원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이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 뭘 할 수 있느냐?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법원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허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다만 허가는 사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지만 사후에 받는 것도 뭐죠?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것도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핵심은 뭐죠? 간단하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좀 볼게요. 자, 일단 75페이지 오시면 2번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뭐죠? 둔 경우. 1번 원칙적으로 국가가 뭐 하지 않습니까? 간섭하지 않습니다. 2번 부재자가 둔 재산 관리 권한은 숙고행위로 결정되겠죠? 다시 말하면 선임할 때 시킨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3번 예외적으로 법원이 관여하는 경우가 있다. 1번 본인의 부재 중 관리인의 권한이 뭐가 됐어요? 소멸됐어요.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관리인의 권한이 뭐가 됐어요? 소멸됐다면 실질적으로 재산 관리를 뭐 하자는 걸 정하지 않은 상태로 바뀐 거니까 법원이 뭐 하게 돼요? 개입하게 되고 넘기셔도 2번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자, 만약에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정했다 하더라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면 재산 관리를 뭐 하지 못해요? 관리 감독할 수가 없는 거죠. 이때 누가요? 국가가 뭐죠? 개입하게 된다. 3번 부재자가 재산 관리인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1번 재산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죠? 재산 관리인을 뭐 하게 돼요? 선임하게 된다. 이러한 재산 관리 선임하려면 요건이 필요한데 1번 이해관계인이나 뭐가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되고 2번 처분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결국은 재산관리 뭐하게 돼요? 선임하게 된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2번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해가지고 1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주인은 일단은 뭐죠? 법정 대리인이지만 위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기억나시나요? 위임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위임 계약을 뭐죠? 해지할 수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 박스 밑에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 권한은 118조에 의해서 결정이 되므로 1. 보전행위 및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계량 행위는 할 수가 있다.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계량행위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가 없는데 1번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쭉 나오죠.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죠?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용 또는 계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외우는 곳은 아니고요. 이용행위와 관련돼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가 있죠? 임대죠. 부재자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라 뭐죠? 이용행위고 아파트를 임대한다 그래서 아파트 성질이 뭐하잖아요?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재자의 재산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은 이용행위로서 가능하고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처분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되고요. 허가를 얻지 않으면 뭐죠? 무효입니다. 그래서 1번 위반한 법률행위는 뭐죠? 무효다. 하단에 보시면 2번 일단 매각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면 뭐 저당권 등을 설정하고자 할 때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3번 자 허가는 사전에 미리 받는 것이 뭐죠? 원칙이지만 사후에 취인 형태로 갖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그 다음에 4번 법원이 선임인 걸 재산관리 직무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고 5번 권리와 의무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산관리의 종류가 나옵니다.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자 재산관리의 뭐죠? 취소사유에서 넘겨보시면 네 가지가 나와요. 그죠? 자 한번 생각해볼게요. 아이고 부재자의 재산관리의 뭐죠? 취소사유입니다. 첫째 뭐가 나옵니까? 본인이 구후에 재산관리를 뭐죠? 정할 때 첫째 본인이 관리를 뭐 했어요? 정했다면 다시 원치로 돌아가서 국가가 뭐 할 필요 없어요? 개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재산관리 처분은 뭐 하게 됩니까? 법원은 취소하게 되는 거고요. 2번 본인이 스스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된 때 두 번째 본인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뭐죠? 가능했대. 그러면 재산 관리는 필요가 없으니까 뭐 하게 돼요? 취소 사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본인의 사망이 뭐죠? 분명한 때. 세 번째 본인이 뭐 했어요? 사망한 때죠. 자 왜냐하면 사망하게 되면 뭐가 벌어지게 돼요?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럼 이제는 재산관리를 누구 할 일입니까? 상속인들이 할 일이지 재산관리인이 재산관리를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취소 사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본인의 실종 선고했을 때죠. 뭐 같은 취지겠죠. 본인이 뭐죠? 실종 선고를 받으면 뭐가 됩니까?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요 네 가지를 외우는 게 아니라 취소 사유라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본인이 사망하면 법원이 뭐예요? 취소하게 되고 취소해야 재산관리인의 임무가 뭐가 돼요? 종료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본인이 사망하면 부재자의 재산관리 임무는 종료가 된다 그러면 뭐예요? X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본인이 뭐였습니까?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으면 뭐가 있습니까? 취소 사유가 있습니까? 법원이 선임 결정에 대해서 뭐라면요? 취소라면 부재자 재산관리 임무가 뭐가 돼요?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사망하면 바로 임무가 종료가 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요거는 뭐에 불과한 겁니까? 취소 사유에 불과한 거고요. 이런 사유가 있다 그래서 부재자의 재산관의 일무가 자동으로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뭐가 있어야지만요? 취소가 있어야지만 재산관리 임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종료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뭐 많이 나오는 것은 본인이 사망하면 재산관리 임무가 종료가 된다 그러면 뭐죠?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부재자의 재산관리라는 데 정리할 것은 이게 전부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부재자가 누구냐? 주소지를 벗어났고요.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이 뭐죠? 부재자다. 만약에 부재자가 재산관리를 정했다면 국가가 뭐 하지 않아요? 개입하지 않고 재산관리를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개입하게 되는데 뭐합니까? 재산관리를 선임한다. 선임한 재산관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하는데 이용행위 속에 뭐가 들어가죠? 임대가 들어간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따라서 이러한 것을 초과해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 없이 한 법률행위는 뭐죠? 무효인데 유효하실 거는 사전에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후에 추인의 형태로 받는 것도 뭐죠? 가능하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부재자가 관리인을 정하거나 아니면 재산관리가 가능해지거나 부재자가 사망하거나 부재자의 실종 선고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취소 사유가 된다라는 말은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을 뭐죠? 취소하고 취소하면 부재자의 재산관리 임무가 뭐가 돼요? 종료가 되는 거다. 따라서 사망하는 순간 부재자의 재산관리 임무가 종료가 된다 그러면 뭐죠? X가 된다는 것까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실종 선고가 나오는데요. 실종 선고는 5분만 쉬게 되죠. 5분만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